고생들 많았다. 난 너희들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 뭔 개소리. 진영아 형이 지금 일 내버렸다. 내버렸다 지금.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끝난 너 이태원 클래스 알지? 그거의 실제 모델이 형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 사실 그 모델이 실존 모델 박세로이 모델이 김승열이를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 왜냐면 형이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형이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이곳이 어디냐 바로 신사동 알지? 신사역 클라스 신사동 클라스라고 해가지고 가로수길 가기 전 8번 출구에서 꺾으면 바로 3층 건물이야. 오늘 좀 나의 가게 공간을 보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너도 좀 놀랄 거야. 이 형 완전 진짜 신사동 클래스의 주인공이다. 사실 얼굴부터가 좀 갖고 싶은 남자로. 아, 미안해 미안해. 어쨌든 오늘 우리 또 인테리어 할 때 도와주실 분들이 또 많이 오기로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래 한번? 그래 가라.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여기 또 우리 작업을 도와주실 또 우리 대학 동기가 왔네. 안녕하세요.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 지금 야 뷰가 좋구만 아주. 기가 막히구만. 사실 지금 의자들을 지금 주문해놨는데 조립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지인들 불러서 한번 다 같이 의자 조립을 해볼까.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김토니 역할을 김토니 역할을 맡아주실 거야. 사실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할 거야. 여로빠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야. 내가 바로 포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포커와 포커를 즐기면서 또 술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 홀덤 라운지 펍을 내가 차리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렘 반 기대 반인데 어쨌든 뭐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거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세로이로 박세로이로 빙의해가지고 거의 지금 요새 하고 있거든. 전 좀 맞아야 해요. 여기는 우리 앞으로 우리 매장에서 일하게 될 매니저 장군수 역할을 맡아줄 준모야. 너 왜 준모야?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술 먹었어? 가게 망하게 생겼다? 야 오늘 분명히 1시까지 나오라 그랬는데 술 먹고 저X를 하고 있네. 아, 저 이제 옆 건물에다가 가게 오픈하거든요. 어떤 가게 오픈하는데? 맥주 이게 라운지 펍인데 3층에 공사하고 있어요. 아, 허프집이에요? 네, 약간 뭐 허프집 느낌이면서 약간 노는 공간이면서 네. 홍보하는 거예요. 네. 홍보 예쁘게 해주세요. 가도 어디에요? 아, 제 가게 홍보한다고요? 이 가게 말고. 자, 여러분 교대 1층 집으로 오세요, 신사요. 아, 벗지 마. 난 소신이 있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들아, 뭐 해야 되니, 나? 이게 안 들어가, 정말. 이 한 개가 왜 안 들어가냐? 안 되셔가지고.
하지. Two hours later.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들 많았다. 난 너희들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뭔 소리야. 난 너희들이 있어서 잘 될 거야. 내 꿈은 이 매장의 프랜차이즈화야. 자, 오늘 너희들 너무 고생 많았다. 급여 증정식이 있겠다. 급여 증정식. 급여 안 받을 거니? 됐다. 혼이야, 넌 역시 형을 생각해서 무료로 일해주는구나. 미안하다. 이런 것도.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동생들 와가지고 이렇게 매장에 신사역, 우리 매장 이름이 빅스택이야. 꿀잠도 즐기면서 맥주도 마시고 즐겁게 오는 놀이공간. 이제 신사역 8번 출구에 오시면 이 여로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놀러오세요. 야, 모여서 놀러오세요. 매니저 정면서 일로와. 놀러오세요. 자, 신사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홀덤 라운지법 빅스택으로. 얼굴 공개 좀 해. 너무 웃겨. 빅스택으로 오세요. 안녕. 나 소신 있다.